예, 선박 해양 CA2 12장 파손 해석이고요.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마지막 실습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게 안할 거고요. 책에서도 그렇게 많은 분량을 쓰고 있지 않은데, 우선 기본 내용은 여러분들이 되게 구조 실험 때 쓰는 이런 모양의 시편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시편을 만들고, 이제 엔시스에서 만들고, 당연히 두께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시편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파손 관련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해볼 거예요. 하나, 첫 번째는 이제 정적 파손이었죠. 그 다음에 피로. 사실 이거랑 마지막 좌골이 있었네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할 텐데 그냥 해석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히 실제로 파괴되고 뭐하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진 않아요. 엔시스 해석에서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뭐 국부적인 스트레스가 국부적인 스트레스가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큰 부분이 있나? S분의 N이라고 했죠. S라는 게 이제 어떤 기준, 뭐 항복 능력이라거나 아니면 파괴될 때 최대 인장 능력이라거나 하고 얘는 안전율. 그래서 해석을 할때 이제 요거 빼놓고 생각한다면은 이 부분 생각 안 한다면은 그냥 시그마 해석하는 거는 이미 했었어요, 우리가. 정적 해석에서 뭐 여러분들 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당기고 있을 때 어딘가에 스트레스가 많이 걸린 데가 있겠죠. 아마 뭐 이쪽에 많이 걸릴 텐데 여기에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는데 그때 스트레스가 안전율이랑 그걸 고려한 기준보다 크냐 작냐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작아야 정상인데 작아야 안정적인 구조인데 크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가 크다만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이번 실습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당긴다고 해서 막 여기가 찢어지고 뭐 여기가 늘어나고 하는 것들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게 정적 파손. 그다음에 피로 파괴는 이제 여기에서 똑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시그마가 뭐 어디보다 크냐 작냐 그거 위주로 나올 거고 어떤 크기의 진동을 몇 번을 우리가 가해주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몇 번을 가해주냐를 가지고 조건을 걸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좌골은 당길 때가 아니라 압축할 때겠죠. 압축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휘어지냐인데 진동 때 배운 모드 따라가지고 위에서 얘가 그냥 요렇게 휘는 1차 모드, 2차 모드 뭐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3차 모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변형이 여기서 여기까지 변형이 얼마가 나오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이번 실습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수업 때 배운 이제 그 파손을 따라간다, 따라 해본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선 엔시스를 켜보시고, 엔시스를 켠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가 실행이 됐고요. 재료는 저희가 그 구조 강의로 할 거라서 따로 손을 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하자면은 스태틱 스트럭처럴을 실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모형을 먼저 만들 거예요. 모형을 만들 건데 책에서 보면은 중심축을 기준으로 뭐 0.5mm 그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단위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스페이스 클레임 실행을 했고요. 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선 여기서 유니트를 확인을 해 주시고 단위를요. 단위 뭐 밀리미터 돼 있죠. 그다음에 요거 책에서 따로 얘기는 안한것 같은데 했네요. 0.5. 0.5로 다시 할까요?
여기 밑에 유니트에서 제일 밑에 단위를 그리 스페이싱 0.5로 해야 우리가 이번 10편을 그리는데 좀 편합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누르시고 스케치 플레인 새로 만드시고 Z축의 수직인 걸로 우리가 시작하면 되죠. 이런 평면 한 다음에 플랜 뷰로 가시고 우선 네모를 3개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사각형으로 하셔가지고 가운데부터 그릴게요. 가운데가 가로 5mm, 세로 22mm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좌표 있잖아요. 얘가 2.5 여기서 2.5 0 이러면 2.5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로 11mm 아래쪽에 좌표 보시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폭이 5mm에 길이가 22mm인 네모를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똑같이 폭 15mm에 높이 8mm를 그려달래요. 그러면은 폭이 15mm면 여기에서 X로 반절이니까 7.5가 찍히면 되겠죠. 이쪽으로 쭉 가셔서 7.5를 시작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폭이 8mm? 아, 높이가 8mm면은 네, 높이 8mm 가로로 15mm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래쪽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쭉 7.5mm 간 다음에 옆으로 와가지고 얼마로 해야 되냐? 높이 8mm에 폭 15mm. 이렇게 잘못 그렸다. 14.5가 되면 안 되죠? 네, 15mm로 바꿔주시면은 여기가 잘못 그렸네. 지우고 할게요. 컨트롤 Z를 하면은 뒤로 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7.5mm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반대쪽으로 7.5, 19까지 가요. 네, 이러면은 됐죠. ESC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두 개 면 사이를 둥글게 모서리를 해줘야 된대요. 여기 있거든요. 모서리 해주시고 이쪽 찍고 이러면 안되겠다. 다시 얘를 찍고요. 이쪽에서 안쪽으로 좀 뺀 다음에 이렇게 그으면은 아까 여기 찍은 점에서 반대쪽 선으로 쭉 그으면은 우리가 몇 미리를 갈지를 정할 수가 있죠. 근데 잘 안 보이는데 3mm씩 예, 반지름을 해주시면 됩니다. 3mm, 그 다음에 여기도 대충 찍고요. 대충 찍고 이쪽 선으로 가면은 알아서 옆에 R 얼마로 할 거냐고 붙거든요. 3 입력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도 똑같이 클릭하고 가서 자동 3mm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하고 여기서 먼저 클릭을 시작점 클릭해주시고 이쪽 선에 닿을 거다 라고 해주시면은 R 얼마로 할지 3mm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선은 클릭해서 지우시면 되겠죠. 지워야죠.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께 0.75mm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우리 자주 쓰는 기능인 풀을 눌러주시고요. 풀 눌른 다음에 여기 면 선택한 다음에 잘 안 보이면은 가운데 휠 버튼 누르고 좀 옆으로 가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끌어들이면 몇 미리를 끌지 여기 나오죠. 근데 책에서 얼마를 하라고 돼 있어요? 0.75mm 밖에 안 된다고 하네. 엄청 얇죠?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쓸 10편이에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스페이스 클레임 종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할 거예요.
모델링부터 다음 영상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